들어가세. 아니 이제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진구이가 앞으로도 계속 저러면 어떻게 해요? 며느리는 한술 더 뜬다 그러던데.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결단코 그런 일 없을 것이네. 당신 이 집 기강을 좀 잡으세요. 네? 알았네. 알았다. 들어가세. 이따 이쁘다. 이쁜 여자. 괜찮아, 동생이야. 동생 진수야, 괜찮아. 이쁜 여자. 누나. 여자 누나. 나오지 말라니까 왜 나왔어? 아, 예. 밥 먹었으니까 자라고 했잖아. 애를 왜 자꾸 안에다 가두려고 그러는가. 세아가, 너 시동생이다. 예, 아버님. 진수야, 나가자. 응? 여보, 얘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. 진수야, 진수 아버지랑 나가자. 나 나가자. 이쁘다. 진수는요? 거 그러고 있어. 내외 것들 밥 먹는다고 앉아있더만. 속상해 정말. 울지 마소. 잘났건 못났건 우리 새끼 아닌가. 자네 눈에 눈물 고이면 나는 가슴에 눈물이 고이네. 천천히 먹어. 방해받지 않으려고 전화기를 꺼놨어? 네. 아, 너무너무 행복해서요. 그 전화기 꺼놓은 것도 그냥 잊어버렸대요. 아이고, 나 참. 나 기가 막혀서 정말. 아니 시집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부모를 다 잊어버리냐? 그리고 어? 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도 안 난대냐? 아이고 여보,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. 뭐? 아니 내가 뭘, 뭐 언제 뭘? 아 저 장모님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라고 해도 말이야 안 썼잖아. 장모님께서 몇 번씩이나 편지를 보냈는데도. 아 그거야 내가 저기 문장력이 없으니까 편지를 좀 못 쓰니까 그렇죠. 아이고 참나. 아니 그냥 번호만 쿡쿡쿡 누르면 되는 걸. 아이고 세상에. 그래서 옛말에 딸 자식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는 거 그거 딱 맞는다. 딱 맞아. 아유 나 기가 막혔어. 정말 괜찮다냐? 아무 일 없어? 예. 아니 안서방이 저 술 마시러 간다고 마당에서 희숙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 저 그냥 왔어요. 아버지 어머니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저도 정신없이 나가느라고 휴대전화도 놓고 갔었거든요. 그래, 자, 들어가자. 예. 아, 여보세요? 오빠?
미안해. 여기 왔었다면서? 어, 지금 얘기 들었어. 전화하는 거 진짜 깜빡했다. 지금 엄마 아빠 걱정 많이 하셨어? 정말 죄송하다. 엄마? 어, 그래, 바꿔줘. 여보세요, 엄마? 누구세요? 엄마 딸 희수. 난 그런 딸 없는데요. 결혼식 끝나자마자 전화 탁 끊어버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잊어먹어버리는 그런 딸 키운 적 없는데요. 죄송해요. 에이그, 세상에, 세상에. 어? 아무리 사랑이 좋기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? 어? 아니 온다 간다 전화는 했어야지. 전화는. 죄송합니다. 안서방인지 누군지 네 신랑 좀 바꿔봐. 저기, 지금 샤워 중이에요. 정말이에요. 예, 며칠 뒤에 갈게요. 어, 아빠? 예, 행복해요. 네, 안녕히 주무세요, 아빠. 이제 안심했어? 안심 같은 말씀 하시네. 아, 옆에 끼고 같이 살아야지 안심을 하죠. 아이고, 송서방 형 볼 일이 아닐세. 저는 그럼 그만 올라가겠습니다. 그래. 그래. 주무세요. 집안이 그냥 텅 빈 것 같은 게. 아이, 아이. 방송국에 나가서 우리 집 얘기를 한다고? 응. 하지 마. 할 거야. 어허! 하지 말라면 하지 마! 어머님한테 허락 받았어. 뭐야? 강의료 다 드리기로 하고 허락 받았네. 허! 어머님, 다녀올게요. 어, 그래, 애미야. 방송은 언제 나오는 거냐? 아니, 벌써 나왔나? 응? 엄마! 왜? 저 사람한테 공개 강의에 나가서 우리 집 얘기해도 된다고 하셨어요? 응, 그랬다. 왜? 아니, 정말 강의료 준다고 해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? 아, 그렇다니까. 응? 응? 뭘 그렇게 봐? 아니, 그까지 강의료가 얼마나 된다고 공개 강의에서 우리 집 얘기를 허락하셨어요, 그래? 어? 아니, 그까지 강의료라니? 아이고, 참, 말 한번 쉽게 잘 돈다. 응? 바로 그까지 강의료 가지고 우리 식구가 살아가고 있네, 이 사람아.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엄마, 그 텔레비전 공개 강의라면서 텔레비전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거기 나가서 하필이면 우리 집 얘기를 해요, 그래. 이건 전국구 망신이야, 엄마. 전국구 망신. 저 사람 남편이 누군지 알 만한 사람 다 안되니까. 아, 글쎄, 어멈 남편이 누군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어멈 시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겠더라고. 그래서 하라고 했다, 왜. 아, 우리 엄마 그래. 언제부터 돈에 저렇게 약해지신 거야, 그래. 이내 말씀. 엄마. 왜 또? 도대체 강의료가 얼마래요? 그거는...